77 마크2의 AF 구동 속도와 관련한 기능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AF 구동 속도를 고속, 저속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AF 구동 추적 감도 역시 5단계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사용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일단 AF 추적 감도를 4 정도로 좀 비교적 빠르게 세팅한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한번 촬영이 이어진 피사체를 지속적으로 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비교적 지금 거리를 우선으로 한 APS-C 세팅에서의 연속 촬영 능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촬영이 된 피사체가 AF를 우선으로 실시한 피사체가 프레임 내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다른 피사체를 상당히 빠르게 추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79포인트 AF 영역이 와이드로 상당히 APS-C 찰성 영역에 비교적 넓게 40%가량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종래의 AF 밀집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 편의성이 상당히 더 높아졌다라는 점이 돋보입니다. 한번 실제로 지금 아주 빠른 상태의 환경은 아닌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게도 지금 첫 번째 포인트가 이런 형태. APS-C 중급형 DSLT로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F 구동과 빠른 연사 속도를 바탕으로 쾌적한 촬영이 동쪽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